night and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at the same time. Yes, sir.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아사가 바꿔야겠다. 팀메이트에서 나온 비프 소고기 머리. 이거 진짜 밥반찬으로 먹거든요. 밥이랑 먹으면 좋아. 맛있어. 비린 거 좋아하거든요. 오늘 아침 먹겠습니다. 아침은 인메이트 닭가슴살 볼. 그다음에 인메이트 소시지 청양고추맛. 그다음에 사과 하나, 고구마 하나.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떡 조금 먹도록 할게요. 아, 피곤하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스웨덴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십니까. 받았어. 오늘 근데 형님 오전 운동 안 하고 간대. 오전 운동 하고. 아, 오전 운동 하고 간대. 뭐냐고 이거. 신경 꺼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뭔데? 신경 끄게 여기다 놓지 말든지. 여기 신경 쓰이게 여기다가 하나 걸. 아니 근데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니까 걸리적거리잖아요. 신경을 좀 잠깐 꺼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쓰이게. 와, 이 대나. 오전 운동 끝내고 커피 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시 11시 수업이라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어디 가시죠? 헬스장. 자, 오늘은 헬스장을 할 건데 왜 가냐? 오늘 그 준베리가 배탈이 났어요. 까루 형님도 오늘 일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경민이랑 저랑 둘이 있거든요. 둘이서 재밌게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서울에 1월 말 연휴 끝나고 2월 초쯤에 이제 장비들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장비 들어오면 또 크로스핏 열심히 해야 되니까 들어오기 전에 헬스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입고 일단 가볼게요. 뭐 준비할 거 있나? 없잖아. 멘탈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22,000원. 그리고 22,000원. 오늘 밥은 빨리 끝내고 거기 매니아나비 마제소바, 맛있는 마제소바를 먹는 걸로. 좋습니다.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어? 드랍인? 어, 드랍인 하자고. 아, 오케이 아니면은 오케이, 드랍인 하자. 가보자. 준비했습니다. 대치 잘 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은 제일 나가. 식사는 끝나고 하시겠습니까? 비가 옵니다. 밥 먹어야지. 밥을 저희가 매니아나비 갈라했는데 여기가 2시에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밥을 먹고 2시 넘게까지 운동을 하는 걸로 정했거든요. 가위바위보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 뭐. 제가 아마 이길 것 같으니까 광고 스킵하지 말아주세요. 자, 드랍. 안 되면 제일 나가고 막! 야이샤! 여기는 매니아나비 신사점입니다. 되게 좀 줄 서야 돼. 야, 수유미 시켜놔. 테이크아웃해서 여기서 먹을까요? 괜찮아. 테라스에서? 길빵 괜찮아. 길빵. 잘 먹겠습니다, 형님. 마십쇼. 밥은 네가 사고 운동은 내가 낼게. 아, 사이 좋네, 그래도. 좋네요. 네. 여기서 뭘 먹어야 됩니까? 자, 이거 많이 먹자. 네. 그리고 두 개. 네. 맞지? 호핑. 계란. 두 매. 오케이. 확인. 이거 잘 먹겠습니다, 형님. 마십쇼. 눈으로 한번 드시고. 잘하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세요. 와, 대단. 와, 진짜 색다른 내용인가? 근데 왜 곱빼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맞아. 진짜 맛있다. 나 그럼 수요일에 만나. 근데 걔 어떻게 안 소개해?
침 나오거든요, 그죠? 침 잘 삼켰는데, 침 나온 뒤에. 네, 됐습니다. 먹겠습니다. 예. 예. 괜찮으니?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와우, 가자마자 이제 바로 운동. 오늘은 다 하자. 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원이 형 오면 가슴하고 렛츠고. 열쇠 들어볼게. 안 내면 지금 나가려고? 안 내면 되고? 오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안에서 소바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드랍! 자, 갑니다. 안 되면 진다, 가위보! 자, 그러면. 갔다 오겠습니다. 아, 갔다 올래요? 아이고, 잘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예. PT하고 오겠습니다. 자, 수업 끝났고, 이제 5시에 그룹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1시 수업, 3시 수업, 5시, 6시 수업 끝나고 지금 시간은 7시 20분입니다.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빠르게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닭가슴살도 안 먹어가지고 닭가슴살 맛있게 먹으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까 김밥집에서 지단김밥, 집 앞에 있는 상하김밥이라는 곳이고요. 이렇게 계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오참치. 그 다음 저녁으로 먹을 거는 팀메이트에서 나온 비프볼, 소고기볼입니다. 이거 진짜 밥반찬으로 최고거든요. 이거 하나 뜯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 또 같이 먹겠습니다. 소고기볼 팀메이트 닭가슴살 소시지 카레 맛 이렇게 먹도록 할게요. 같이 보시면 이렇게 소고기볼이 들어있습니다. 이 간이 다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김밥이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소시지는 23g이. 안돼. 에이 진짜 된일 없다.
진짜 맛있다. 김밥 다 먹었습니다. 소세지는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무조건 추천할게요. 꼭 한 번은 드셔보십시오. 맛이 나는 감을 쭉쭉 향해 하고 센다고 라면을 없앤다고. 자, 이렇게 해서 저녁을 간단하게 먹었고요. 자, 제가 닭가슴살을 다 먹어서 닭가슴살 소세지 하나 더 먹을게요. 랭킹닷컴에서 나온 랭킹 수산일 거예요. 연어 3개 자기 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랭킹 수산에서 나온 연어, 렌지에 구워 먹는 생선구이, 연어구이고요. 그 다음에 닭가슴살 소시지 카레맛 이렇게 먹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연어는 단백질이 13g입니다 그래서 36g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고 잘게요. 밤에 먹는 사과는 안 좋다고들 하는데 개꿀맛.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아, 진짜 부르고 싶은데 안 부러진다.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형님, 저한테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기회야.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사과가 작아서 안 쪼개지네. 아, 안 되겠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아, 사과 바꿔야겠다. 자,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사과 제가 쪼글라 볼게요. 뭐 그냥 쪼개지 이런 거. 사과 이렇게 제가 아까 쪼글랐거든요. 근데 영상이 없어졌어요. 사과를 아까 제가 이렇게 쪼글랐거든요. 영상이 날아갔어요. 밥이랑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 제가 비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안 비려서 잘 먹었습니다. 랭킹닷컴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가입하실 때 아모티 코드 이용하시면 많은 할인 혜택이 주어지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꿀잠 주무세요. 충성! Yeah, the silence speaks so loud.